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47개 중앙부처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수도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 그 이상의 미래 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특별자치시로 도약합니다. 세종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시티를 구현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전략 도시입니다.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며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창업 빌리지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의 질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드론 특별자유와 구역 지정으로 서비스 실증을 마음껏 누리며 드론 기술 상용화에 세종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유될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조성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범 구축하여 자율주행 미래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프레스센터와 디지털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여 싱가포르를 넘어 세계 최대 관광 컨벤션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립 도시 세종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도시를 구비도는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추진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금강보행교 원형극장, 드론쇼, 세종 낙화놀이 축제 등 세종시 관광의 핵심 역할이 될 것입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체육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중부권 정원문화발전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티투어와 관광안내 기능을 결합한 시티투어 버스는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종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립 중입자 가습기 암치료센터를 유치하여 가습기 클러스터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는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응급의료센터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원하는 장소에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재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갑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 교육자유특구 지정으로 세종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도시를 만들어갑니다. 학생 선발이나 교과과정 개편 등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완성하겠습니다. 4-2 생활권 입주대학을 적극 지원하여 세종공동캠퍼스를 조기 개원할 것입니다. 세종시 아이들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훈련으로 재난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세종시는 한글문화유산 중심으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세종대왕의 창조, 애민, 애국, 개척정신을 계승한 4대 상징문을 건립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세종시가 세계 한류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갑니다. 도시 생활 곳곳을 한글화하여 한글사랑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글이 생활에 스며드는 한글문화수도 세종,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과학기술 육성의 자족경제 도시,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도시, 모두가 행복한 의료복지 도시,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특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 도시.
풍요로운 삶과 품격이 있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갑니다.